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증시가 9월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다우지수,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 찍고요. 일본 증시도 크게 오르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좀 힘을 덜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집중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도 이제 다시 방향성 탐색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추석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던 그 사이에서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빅 이벤트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미 연준이 이제 50bp 기준금리 인하하는 빅컷 단행했는데요. 네. 지난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잘못되면서 어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잘못 적용했던 그런 늦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빅컷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 급격한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 확대를 경험한 일본은행에서 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동결하는 뭐 적절한 정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사실 0.7%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지난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을 했고 일본은 3.1% 상승, 홍콩 증시는 무려 5.1%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1.2%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코스피가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천억 원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순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 알테오젠에서만 3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또 코스닥에서 제외한다면 또 순매수했다고 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아무래도 반도체 하락이 지금 지속되면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뭐 모건스탠리의 어떤 반도체 업종 의견 하향 리포트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기간 외국인 모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외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 등 수출 관련 업종에서도 좀 강세가 나타난 점이 지난주 증시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 연휴 이후 나타났던 국내 증시 흐름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 이제 사이클에 돌입을 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익률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데 증시의 방향성이 이후에 이제 금리 이나 이후에 경기 침체로 판정이 났던 해와 그렇지 않았던 해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 이후에 대체적으로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만일 이것이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한 5% 수준으로 하락했고 6개월 뒤에도 역시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금리 경기 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방향성을 아직도 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지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금리 인하 시작 전 1년 동안 S&P 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2% 상승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인하 시작하기 1년 전 동안 S&P 500의 상승률이 무려 30%가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상 보면 가장 과거에 비쌌던 그런 시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이 좀 심했지만 사실 이익의 어떤 증가하는 속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종목들의 방향성에 지수가 연동되는 관계로 그들 종목들이 언제 이제 정확한 시기에 반등할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지수는 아무래도 좀 횡보 좀 국면으로 연출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에서 지금 이탈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으로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는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전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현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이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로 여겨지는 금투세 시행 우려감이 금투세 유예가 확정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어떤 국내 시장의 강세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전략을 좀 수립해야 한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월별로 본다면 2000년 이후에 지금 11월 달이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모두 1위를 기록했던 달입니다. 근데 따라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11월 초에 이제 끝나고 나면 투자 결정을 미뤄왔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이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연말까지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11월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업종별 투자 전략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어느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뭐 꾸준히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일단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투자 의견 관련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이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목표 주가가 꾸준히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3분기 실적 확인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이탈한 수급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업종 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들 종목 중에서 추세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같이 이제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또 관심을 가는 중 하나 업종이 된 것이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펀더멘털적으로 수요가 확실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서 주가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뭐 전기차보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성장성이 좀 부각되었다든지 또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으로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뭐 독일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그다음에 CATL의 리튬 그런 광산 가동 중단 등의 긍정적인 뉴스도 업종 어떤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략적으로 볼 때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 사이클 진행에 따라서 신조선가 지금 신고가 근처에 가는 상당히 좀 좋은 재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간 좀 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업 일수가 부족했고 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또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실적 확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3분기에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하나우선 정도는 3분기 실적 시즌에도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산 같은 경우에 국산 무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이 좀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종목이 탑픽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계약 모멘텀을 보완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도 방산주에 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저희가 하도 이제 자두 이제 새롭게 어떤 이게 뭐랄까요? 접하는 뉴스가 점진적으로 지금 일상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이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유럽에서 그 어떤 전쟁에 대비해서 포탄을 뭐 의무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을 뭐 비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꾸준하게 나쁜 긍정적인 소식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호재가 된다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돈은 좀 냉정한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금투세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김광현 의원이 6개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내용의 좋고 나쁨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그걸 떠나서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증시 약세도 이에 따라서 약간 더 멈추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될 시에는 강한 상승 재료로 될 것이다.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유예 기대감을 꺾는 이런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을 좀 할 수 있는 다시 또 이제 강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크게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9월 24일 날 있을 토론회에서 어떤 게 그 진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정도 이 내용은 증시에는 그냥 약간 부정적이지만 어떤 크게 흐름을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예 아니면 큰 의미가 시장에는 일단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투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관심되는 업종들을 체크해 봤는데 사실 뭐 반도체, 조선, 방산 이미 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업종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좀 뒤처져 있지만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은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백화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매크로 상황이 백화점에 장기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일단 엔화 강세 전환이 일단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이탈했던 일본으로 이탈했던 명품과 패션 구매 수요가 점진적으로 국내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 반등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구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백화점 3사 모두 PBR이 0.3배 이하라는 절제적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크게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수급 빈집이 많기 때문에 업황 바닥 인식 시에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백화점 업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업종 중에서도 이사님만의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탑픽 한 종목만 말씀하면 롯데쇼핑인데요.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할인점 슈퍼마켓 그런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익이 수익성이 나는 구조로 지금 변신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배당 수익률이 6%에 달한다는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수해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